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김수진 의원이 각각 게임이랑 소프트웨어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먼 미래에 이를 수도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본다면 게임의 수익 모델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수진 의원님은 게임 수익 모델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 섹터는 잘 몰라가지고 어떤 게 동물의 있나요? 숲을 하실 때는 게임을 어떻게 하셨나요?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에서 그 게임을 결제 한 번에 이제 일회적으로 결제해서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게임의 수익 모델은 유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구매를 해서 패키지를 구매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게임의 가장 가파른 변화는 바로 유료화에서 부분 유료화로 사업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 투 플레이라서 공짜로 다운을 받고 게임을 플레이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 한다면 즉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기는 걸 말하고요. 결국 수진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시작한 다음에 그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아까 동물의 숲 플레이를 하실 때 어떤 아이템을 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옷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네. 본인의 옷이 아니라 아바타의 옷을 아바타의 사시는 옷을 거죠. 사죠. 지금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때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돈을 삽니다. 아이템을 사게 되는 건데 그 아이템들이 저랑은 직접 관계가 없지만 게임 안에 있는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돈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즉 가상세계로 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고객 생애 가치라는 걸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용재 의원님, 근데 이 생애 가치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생애 가치라고 하니까 뭔가 저희 전 인생을 뭔가 게임에 바쳐야 된다는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마치 저희가 이제 사례로 알고 있는 그런 리니지처럼 저희의 모든 어떤 일상과 경제 활동을 게임 속에서 모두 진행해야 된다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초반에 어떤 게임 유저들을 모으는데 집중을 한다는 뜻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전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성행 가치라는 거는 LTV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림에서 보이는 이제 그래프가 우리가 보통 게임을 플레이를 한 다음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에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광고 매출까지 즉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유저에게 벌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LTV라는 생애 가치를 말하게 되고요. 게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유료화 모델보다는 프리 투 플레이 기반, 즉 부분 유료화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말씀하신 의류나 이런 것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까지도 구매하고 특히 아이템을 구매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보면 연간 매출액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조 원의 매출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 다 꾸미기에서 나옵니다. 꾸미기가 아니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은 글라이더가 있는데 글라이더 꾸미기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보통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수진 의원님이 게임을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를 위해 돈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게임이란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유인시켜서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 저희가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이 시각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화라고 하면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2D의 이미지만 있었지만 그게 영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3D, AR, VR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보니 관련된 소프트웨어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도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는 포토샵을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 같은 채널들이 굉장히 부상을 하면서 포토샵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리미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과거에 포토샵을 쓸 때보다 포토샵
앱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유튜브에 쓰이는 프리미어를 쓰게 될 경우에 요금제를 한 단계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도비가 벌어들이는 돈도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어서 최근에는 3D, AR, VR 기능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 AR, VR, 3D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중국계 기업인 아고라라는 기업이 올해 6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AR, VR 실시간 데이터 API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드릴 수 있는 게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에서 만드는 건설용 소프트웨어, 이 CAD입니다. 용재 위원님, CAD 들어보셨나요? CAD는 대충 알긴 아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CAD라는 것이 원래는 건물을 설계할 때 쓰이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건물을 설계할 때 3D로 만들다 보니 최근에 이 3D 이미지를 만드는데 CAD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CAD가 최근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CAD와 웨어러블 기기인 오큘러스를 함께 조합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밑에 있는 작은 화면 보시면은 설계 담당자가 이 오큘러스 VR을 쓰고 CAD로 만들어 놓은 아직은 지어지지 않은 건물 속에 들어가서 과연 건물이 지어지면 어떤 형상일지를 직접 체험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수정돼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담당자가 직접 이렇게 건설 현장을 VR로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직접 클릭을 해서 바로 수정하는 장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바로 CAD가 연결이 돼서 수정해야 될 사항을 반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업무에서 이 시각화와 관련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현실 세계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청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서도 보면 지금 방금 보신 화면에서도 나오는데요.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는데 최근에 게임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인앱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고 다양한 물건들이 노출이 되면서 광고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게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도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장 유명한 게임인 롤에서도 광고가 붙어 있고요. 스포츠 게임의 명가인 EA의 게임에서도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광고와 좀 다른데 특히 모바일 게임에는 광고가 가장 중요한 수익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게임에 들어가는 광고가 마치 저희가 지금 야구 경기를 볼 때 그 야구장 뒤에 붙는 그런 광고 같은 건가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야구나 축구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우리가 네. 보통 옥외 광고를 보듯이 네. 이런 게임에 안에서도 게임을 하다가 광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모바일 게임을 하게 되면 모바일 게임은 사람들이 보통 아이템을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템을 구매하기보다 더 오랜 시간 소위 공짜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공짜를 하고 싶으면 광고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매번 모바일 게임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글로벌 봤을 때 30억 명이 넘어가는데요. 네. 30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광고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게임 안에 있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임 아이템 결제가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일 수 있는 거고 좀 더 길게 보면 게임 안에서의 광고가 더 중요한 수익물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또 다르게 부상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화상 커뮤니케이션일 거예요. 용재 위원님 혹시 줌 써보셨나요? 네, 줌은 쓰고 있습니다. 네, 줌 사용도 해보셨겠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줌이란 종목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화상 미팅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 화상 상황, 이 우리 가상 상황에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응용 버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줌 같은 경우에 최대 100명까지 동시에 접속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마치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람들 머리만 이렇게 두어서 저희가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에버노트를 만든 창업자가 가상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버노트의 전 창업자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을 설명하는 건데요. 게임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인데 이게 이미지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프레젠터의 모양과 색깔, 위치도 아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PPT에 보면 애니메이션 효과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 100배 정도 극대화한 프레젠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프레젠트 PPT 할 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미리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다 설정해 놓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뭐 프레젠터의 형태가 줄어든다거나 커진다거나 뒤에 화면이 커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구현하면 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스타트업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MMHMM, 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어렵죠. 근데 이제 언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로 이런 프레젠테이션 업체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 말씀드린 이런 같은 스타트업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줌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줌 같은 경우에 원래 기존에 이 화상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1위가 시스코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스카이프 그리고 3위가 줌이었는데 올해 통계 자료를 보면 줌이 2위로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뿐만이 아니라 강자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혹시 용재 위원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는 들어보셨나요? 팀이요? 네, 팀스라고요. 팀스인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지만 올해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이 팀스 같은 경우가 이 화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위요? 네. 줌이 아니고요? 네, 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역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쓰는 워드, 엑셀, 묶여져 있는 이 오피스 365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 365를 구독형으로 구매를 하면 이 팀스가 하나 껴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워드, 엑셀보다 한 단계 높은 요금제를 써야 이 팀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씩 나고 있는 게 계속해서 가입자당 매출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팀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나 아니면 네. 줌이나 아까 음인가요? 네. 맞나요? 네, 음이요. 네. 아, 음인가요? 네. 음도 지금 플랫폼화를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금 게임들도 다 네. 플랫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은 플랫폼 간의 경쟁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이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게임도 결국 보면 우리가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즐기고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광고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광고판의 역할을 할 거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그 안에서 아바타의 의류나 아바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현실적인 이유로 물건까지도 구매하게 되는 이커머스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요. 세컨드라이프라는 가상세계가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가 포트나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컨드라이프의 경쟁사가 왜 SNS인 페이스북이고 저희가 영상을 보는 넷플릭스의 경쟁사가 왜 게임 업체인 포트나이트인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이종 산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본다면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은 시간을 점유하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컨드라이프는 소셜 기능이 있고요. 페이스북도 소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간에 둘은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넷플릭스와 포트나이트는 영화와 드라마나 아니면 게임이지만 넷플릭스든 포트나이트든 더 오랜 시간 플레이를 하고 오랜 시간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서로 간에 경쟁이 되고 있고 길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시대의 플랫폼을 향한 경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벌써 저희에게 할당된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이제 하드웨어와 인프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시죠.